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독자 개발한 신약이 중간에 기술 수출을 거치지 않고 미국 시장 관문을 뚫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완진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떤 약이죠? 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인데요. 국내에서 기술 수출이나 파트너십 체결 없이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미국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은 SK바이오팜이 처음입니다. 뇌전증은 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에 놓여 발작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예전에는 간질로 알려졌던 질병입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작이 멈추지 않는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엑스코프리 투약군에서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위약, 즉 속임약을 투약한 경우 발작이 멈추는 비율이 9%에 머무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효과를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 미국 시장이 시판 허가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1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미국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진단은 매년 미국에서만 2만 명가량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 규모도 오는 2024년까지 약 41억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SK바이오팜은 내년 2분기 중에 엑스코프리를 미국 전역에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생산과 판매까지 독자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진출하는 만큼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거듭날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